저 촬영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었어. 어떡해? 저 일단 이거 이지 엔트리에서 옛날에 작년에 이걸 보내주셨는데 이게 환절기에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써보라고 보내주신 거여서 제가 막 다른 제품을 쓰다 보니까 넣어놓고 지금 환절기여서 얼굴이 뒤집어져가지고 요즘 최근에 쓰고 있는데 이건 진짜 광고 아니고 좀 많이 진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또 제가 요즘에 잠도 부족하고 이랬더니 또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긴 했어요. 일단 오늘 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갈 거고 오늘 어버이날이 아닌데 이제 제가 직업 특성상 어버이날 빨간 날에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 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럼하고 크림은 딸로에서 청자몽 맑은 피부 잡티 세럼이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세럼하고 크림. 너무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무가공 투명 유리 용기로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포이드도 단일 재질 스포이드로 되어 있고 이지필 라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뜯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친환경 부자재를 사용을 해서 약간 비건 브랜드답게 환경도 생각한 요즘에는 비건 브랜드들이 이런 환경을 생각한 용기를 만들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지중해에 햇살을 받고 자란 청자몽즙을 83.9% 함유를 했다고 해요. 이게 당연히 비건 브랜드답게 비건 인증이 되어 있고 지금 저처럼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피부가 민감할 때 비건 제품을 쓰는 게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비건인 만큼 조금 더 민감성에 집중해서 만드는 것 같아서 잡티 개선하고 진정 관련된 거를 인체 시험을 완료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많이 속건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수분감이 느껴지는 이렇게 산뜻하고 좀 촉촉한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계속 밖에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봄에 꽃가루를 맡다 보면은 아, 얼마나 피부가 땡길지. 진짜 봄에 너무 환절기에 너무 예민하거든요. 이게 청자몽 세럼이 진짜 83.9%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냄새가 상큼해. 진짜 약간 청귤 냄새 같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되게 촉촉하고 산뜻한 텍스처인데 바르고 나면 이렇게 좀 뭔가 쫀쫀해진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피부가? 이렇게 청자몽 맑은 피부 진정 크림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세럼 보여드린 것처럼 친환경 투명 용기를 사용했고 이거 역시 이지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버릴 때 쉽게 이렇게 떼어내서 깨끗하게 용기를 버릴 수 있더라고요. 이거 역시 전부 다 친환경 부자재를 사용을 했다 하고 지중해 햇살을 받고 자란 이스라엘 청자몽즙을 70% 함유했다고 해요. 아까 세럼은 83.9%고 크림은 70%를 함유했다고 해요. 이게 이만큼 함유했다는 거면 진짜 함유량이 많은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역시 비건 인증하고 민감성 피부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 이렇게 민감할 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pH 5.9 약산성 포뮬러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하고 이상적인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처럼 막 피부 트러블 나고 막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서 최고의 크림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데 끝 마무리가 끈적임이 없이 촉촉하고 산뜻해요. 근데 굉장히 수분감이 많아서 제가 최근에 바르면서 좀 바른 것 중에 수분감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좀 환절기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저 진짜 피부 민감하거든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저 진짜 민감성 피부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오랜만에 진짜 촉촉해졌어. 나한번더 바르고 싶어, 이거. 좀 약간 레이어드. 그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화장하기 전에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선크림은 프레비츠 데일리 아쿠아 비건 선 크림 제품이고요. 제가 지금 피부가 예민할 때 비건 제품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패키지 너무 귀엽다. 동글동글. 그래서 선크림도 좀 저자극인 그런 비건 선크림을 써줄까 하거든요. 이게 SPF 50에 pH 4개짜리예요. 이게 온 가족이 데일리로 매일같이 같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자극에 촉촉하고 그런 선크림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의 선크림이고, 색이 없이 그냥 하얀색의 선크림입니다. 촉촉하고 산뜻한 만큼 발림성도 되게 부드러워요. 뭔가 실키하다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 실키한 느낌이 있네요. 오늘은 좀 촉촉하게, 왜냐하면 밖에가 너무 건조하니까 촉촉 위주로 제 피부가 자극하지 않게 기초를 해줘야 돼요. 목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지금 제 피부 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너무 좋아. 이것도 역시나 비건이라고 여기 비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런 비건 제품들이 진짜 저자극 제품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요즘에 환절기에 피부 유독 환절기에 예민해지신다. 저는 365일 예민하긴 한데 유독 환절기에 예민하시다 이런 분들은 선크림조차 선크림도 비건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조금 더 저자극이고 민감성에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게 데일리 아쿠아 비건 선이라는 이름 답게 조금 굉장히 발림성이 가볍고 산뜻한데 촉촉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여러 번 덧발라도 되게 촉촉하게 그냥 끈적임 없이 보통 선크림 막그 푸석푸석거리는 느낌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전혀 없이 그냥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렸다. 바로 흡수됐다. 이런 느낌? 그냥 약간 피부에서 살짝 겉도는 느낌이 막그 약간 촉촉한 수분감이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 살짝은 있지만 막 그렇게 푸석푸석거리는 서걱서걱거리는 그 선크림 특유의 느낌이 없어서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로션처럼 수분크림처럼 발리는 제형의 선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바르기 정말 탁월했던 선택 같아요, 이게. 아, 네. 이거 등기 어제 못 받았는데요. 네, 예, 그거 오늘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집에 없어서 혹시 우편함에 넣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화장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바꿨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고장나서? 근데 그 카메라 원래 쓰던 거 위에 이렇게 화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쳐다보기 편했는데, 옆에 있어서 제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어렵네요. 오늘은 그냥 뭐 진한 화장은 안 해줄 거고 가벼운 화장만 해줄 거예요. 이거 터넌 크림 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듀이셀 너무 감사합니다. 듀이셀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옛날에 진짜 이거 찐으로 잘 쓰고 있고 요번에 듀이셀 그 포어텐 크림 있어요. 그거 보내주신 거다 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시켰어요. 제 그냥 내돈내산으로 나중에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바르면은 그냥 좀 자연스럽게 피부가 턴업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피부 보정도 돼요, 신기하게. 피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정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피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턴업 크림 하나만 있으면
따로 피부 화장을 안 해도 되게 자연스러운 피부 화장을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마스크에 묻어나는 제품이 아니어서 우리 실외에서 마스크 안 껴도 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밖에서 다 마스크 끼고 다니지 않나요? 그냥 오늘 화장 진짜 간단히 할 거여서 약간 생기 있어 보이게 이렇게 블러셔도 해주고요. 손가락에 남은 양으로 여기 눈두덩이도 잘 뚱아 뚱아 뚱아. 내가 눈두덩이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이거 다이소에서 사는 브로우인데 이걸로 그냥 쓱쓱 가볍게 살짝만 그려줄게요. 브라운인데 약간 붉은기가 돌아요. 근데 이거 그냥 제가 회사에서 가볍게 화장하려고 산 제품이거든요. 회사 주변에 화장품 가게가 없어요. 얘로 이렇게 손만 살짝 그려주고 섀도우로 좀 덮어야겠다. 제 지금 카메라에 적응하는 중이어서 계속 막 설정을 바꾸면서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섀도우로 조금 다시 칠해줄 거예요. 기름기를 좀 눌러주면서 눈썹을 다시 섀도우로 그려줘.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눈썹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제가 요즘 진짜 잘 쓰는 건데 맥의 테트라 틴트. 이걸로만 눈화장을 해줄게요, 기본적으로. 눈을 살짝 덮어줍니다. 그냥 기름기 없애준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그냥 쉐딩은 조금 생략해도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한 화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금 진한 것 같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풀어서 끝내줄게요. 그리고 그냥 섀도우 진한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그려 일자로 눈 모양대로 살짝 빼주면 돼요. 그 입술은 아까 썼던 블러셔로 살짝 입술에도 색을 주는 거예요. 컬러의 균형을 조금 맞춰주는 거죠. 애교살도 살짝 입술도 그냥 이거 요즘에 제가 맨날 쓰는 건데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이거 본품을 사고 싶을 정도로. 헤라 제품이에요. 헤라 거. 이렇게 하면 진짜 화장 끝. 일단 이거 제가 그 꼬르스코모 아세요, 다들? 크리스탈에이즈라고 작년부터 되게 유행하던 그런 제품인데 작년에 진짜 너무 이걸 갖고 싶었어요. 품절이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요번에 샀고 이 줄도 그냥 크리스탈에이즈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곰돌이 젤리곰 목걸이. 제 요즘 진짜 데일리 목걸이예요. 이렇게 목걸이 해주고 그냥 귀걸이 생략하고 이러고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서 카메라를 키워야겠어요. SBS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서평택 부근에 지금 화물차로가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체가 아주 심한데요. 정체 길이는 아직 한 2, 3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뒤쪽으로 밀려 있는 차들 거의 꼼짝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 지하로 내려와. 나 엄마도 머리 말리고 있어. 헐, 지하 2층으로 와. 어? 더 가야 돼. 이거야. 할아버지 거가 제일 커. 그니까. 봐봐, 할아버지 꽃 많다니까. 그러니까. 인기남이야. 안 보여. 이름이 안 보여. 오, 세상이 너무 진짜 커가지고. 풍성하고 이쁘다. 우리가 저번에 갔다 온거 그대로네.
요번에 싹 바꿔줘야 되겠다. 잘했다. 요번에 좀 바꿔줘야 되겠다. 꽃? 응. 요번에 바꿔서. 근데 이름이 안 보여. 할아버지 이름. 이거를 너무 커서 어? 사이즈가 안 맞네? 안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거 가져와라 했잖아. 안 맞는데? 화가 나야지 되는 거거든. 들어왔겠지. 거위가 어디 거위가 있어? 저쪽 집에서 이상해. 거위 키워서 뭐해? 거위 잡아먹지. 징그러. 거위 알도 있고. 인사하고 이제 가는 거야. 엄마한테 가자고. 여기서 점심 먹고 이제 가야지. 아무데 사나 먹어야지. 이거 아빠한테 들르고 먼저. 10분. 덥다다. 괜찮네. 괜찮네. 우리도 저런 거 해놓으면 좋은데. 어떤 팔인지, 긴 팔인지. 옷에 있는 거야, 엄마. 칠보로. 시원하겠네. 시원해. 그래서, 좋은 걸로 샀어. 엄마 맨날 사진 찾아준다고. 아이고, 편집해놔, 왜 있었어요? 여기 엄마, 건조기에 돌리면 그래요. 아, 줄어들어가지고 그 시트를 넣고 해야 되는데. 그건 잘렁타지네. 그래서 이제 아니 엄마 이제 더워지니까 그래도 입어. 엄마 이거는 칠보고 이것도 입고 그것도 입고. 고맙다. 안녕. 자, 자. 아, 귀여워. 어떻게 하냐고. 수박 주잖아.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고. 몰라 나도. 여기 뭐 나도 맛있어? 오늘 피부 화장 안 했어. 그래? 응. 훨씬 나빠. 오늘 피부 화장 안 했어. 나무래요. 이렇게 볼만 하는 거야. 네, 여기에 점 있으면 예쁘겠다. 아니야? 살을 좀 빼야 돼. 너무 돼지야, 요즘 잘 먹어. 관리를. 다시 왔어, 엄마. 다시 자기 집으로 왔어. 근데 이거 콧물이 너무 잘 나는데 너랑 콧물이 깜짝 놀랐어. 근데 내가 고양이 안